자, 그 다음에 그 요즘 개발해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이에요. 위험. 예. 그래서 개발의 위험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개발의 위험 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있다는 거야? 참, 맞아. 아주 뭐 요즘 유연해졌어. 1년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던져놓고, 마무리는 나보라는 얘기지. 참, 대단한 거야. 그래. 참. 자, 거기 보면 기억해요.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죠. 예. 그거는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이 될수록 더 커지는 위험은 비용 위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법률적 위험인 거예요. 이거는 각종 인허가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행정관청에 의한 인허가가 진여인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가 있죠. 근데 나타나는 게 법률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근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또는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르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풀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 그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에 가보게 되면 개발에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박스로. 긍정형 부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도만 보셔도 무난할 거예요. 용적률이 할증이 되는 거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그죠? 근데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그죠? 이러면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기부 체납이 증가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74번에는 답이 1번. 자, 75번에 보시면요. 개발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일단 답은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 사업 타당성 분석을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한거 기억하나요? 예?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이죠. 여기 요 타당성 분석을 들어가면요. 물리적인 것도 타당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타당성이 들어가고요. 법률적인 관계의 타당성 분석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거기 지문에 보면 나와 있죠. 1번이 물리적 타당성 분석, 2번이 법률적 타당성 분석, 3번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시되는 거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시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4번하고 5번이잖아요. 그죠? 네. 뭐겠어요? 짝수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5번이죠, 5번. 민감도 분석은 맞는 표현인 거예요. 사업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 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임대료나 영업경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 변수가 변했을 때 투자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투자 결정 분석 있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뭐가 될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 될수 있는 개발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투자 결정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번에는 틀린 게몇 번이다. 자, 76번에 보면요.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 나오죠. 아, 민간 개발 방식도 꾸준히 출제하는 애들이에요. 민간 개발 방식 안에서는 특히 두 가지가 중점이 되는데 두 가지가 뭐 있겠어요? 토지 신탁 개발 또.
사업 수탁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에 사업 수탁 방식은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라고 돼 있죠. 사업 수탁 방식은 누구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져요? 토지 소유자. 그죠? 그러면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9번은 일단 틀린 게 몇 번? 예, 네,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나오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있죠? 예, 요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개의 회사 간에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사업 위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77번하고 78번 있죠. 78번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만 물어본 거고요. 77번 방식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77번에 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올바른 거. 자, 1번은 수복 재개발이 아니에요. 무슨 재개발? 어? 그 재개발은 들어가요. 재개발은 들어가는데 앞에가 뭐가 들어가냐 이거죠. 수복은 아니라는 얘기죠. 수복은 원상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포인트가 뭐냐면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죠. 얘는 개량 재개발인 거예요. 무슨 재개발? 개량 재개발. 자, 2번에 보면요. BTL 방식 나와 있죠. 시민들로부터의 사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해 사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BTL이 아니라 뭐겠어요? BTO예요, BTO. BTO 방식은요. 사회 기반 시설이 있죠. 도로나 철도라든가 이런 거를 건축을 할 때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요. 그런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이용객 수가 목표로 했던 이용객 수보다 적죠. 적으면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업무 협약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협약 계약을 체결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지자체의 손실이 커지니까. 그래서 BT에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BTO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놨죠. 얘는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비 기반시설이 이 재건축 산업은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은 재개발 사업이고요. 5번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왜 넣어드렸냐면 요게 원래 6개 법률이었는데 3개로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인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주거환경 정비 사업 있죠. 네, 그거를 중심으로.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도 단답형으로 출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빌드 온 오퍼레이트 방식 있죠.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복합 화물 터미널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민간 자본으로만 순수하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대신에 그 화물 터미널 부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민간이 그 이익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다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78번에 보면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우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보니까 김우빈을 얘기하면 여기 이동욱하고 여기 감경이 여기는 느긋해지는 거야.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서 틀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 여기서 맞추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나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5초의 시간을 줘서 대답이 안 나오면은 일로 넘어가는 거야, 강민경으로. 그지? 5초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아직은 안 됐다고? 자, 파팅이 이런 진짜. 자, 우리가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BTO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얘는 어디에 주로 쓰는 거예요? BTO 방식은? 여기. 응? 도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도치가. 맨날 여기 하면은 도로, 뭐, 맨날 도로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로나 철도나 다리나 항만이나 이런 것 있죠? 네, 이런 거 건설할 때 주로 이거 쓰는 거예요. BTL은? 여기는? 뭐? 야, 민자 고속도로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민자 고속도로. 참고로, 저기, 여기서도 외국 나가실 때, 저기, 인천국제공항 가서 타실 때도 있죠, 비행기. 인천국제공항 가는 그 도로 있죠? 그게 민자 도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천안 논산 간의 고속도로도 민자 고속도로라고요, 그게. 그 민자 고속도로에서 그 고속도로 통행료 있죠? 그거 안 내고 막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요. 못 받은 돈만 그게 또 한, 백 몇십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냥 막 부응하고 가니까. 근데 번호는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압류 들어가거나 그럴 거예요. 체납된 게 많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 기숙사. 너 시험 볼때 그러면 안 돼. 갑자기 혼자 문제 풀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허공에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이게 그거야 뭐 이러면 큰일 난다고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거야. 옳지 않은 거 물어봤잖아요. 네, 4번이에요.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에 적합한 것 있죠? 그게 BTL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기숙사라든가 대학 기숙사 있죠? 군인 아파트라든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받기 어려운 시설 있죠? 거기 공급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BTL이라고요. 여기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는 받을 수 없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 지문에 보면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걔네 둘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참 고생들 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에 가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는 어렵게 안 나와요. 예, 관리는 이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한번 책만 제대로 봤으면 무난하게 풀수 있어요. 거기 보면 관리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자, 기억해 보면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고요.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건 무슨 방식? 위탁이에요, 위탁. 그죠? 그다음에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나 업무 행위 아니라를 초래하기 쉽다는 거. 그건 자가관리죠.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위탁 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혼합 관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이 관리 방식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80번에 보면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틀린 것이니까는 답은 뭐겠어요? 걔를 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걔를 버리고. 아니, 그리고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의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산 관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리모델링이. 근데 별도로 그걸 또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냈다고요. 짝수에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 자꾸 짝수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짝수를 버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죠? 네? 그 답이 5번인 거예요. 걔가 비율 임대차가 아니고요. 순임대차예요.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순임대차는 무슨 부동산에 쓰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그죠? 산업 역군으로 근무했던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비하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죠? 공업용 부동산이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라고 이렇게 해 줬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죠? 이런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이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그게 예라고 그랬잖아요. 유지활동 중에서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전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1번 지문에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비율임대차는 어디다 써요? 매장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에 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임대료는 낮게 주는 대신에 나중에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된 매출액의 일정한 부분을 임대료로 추가로 받아가는 방식 있죠. 그게 비율 임대차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들으면 이게 설명을 들으면 기억은 나죠. 근데 중요한 게 시험장에서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것만큼 갑갑한 게 없어요. 보긴 봤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얘 아니면 얘인데 이런 부분을 착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4번에다 리모델링의 결정을 넣어주죠. 이게 시설관리하고 착각하기 쉬운 지문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리모델링 하니까 건물 다시 뭐 짓고 부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의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있죠. 네, 이 건물도 중간에 엘리베이터 교체하고요. 여기 건물의 외벽면 도색 새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건물이 어떻게 돼요? 달라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이 80번에는 답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5번. 자, 81번에 가면 마케팅 나와 있죠. 예, 마케팅은 전략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전략이 뭐뭐 있었어요? 시장 점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있죠. 이 중에 수요자 위주의 전략은 수요자 위주 고객 관계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거고 얘는 누구? 공급자 위주인 거예요. 이 중에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건 누구예요?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 어?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 수, 아, 마케팅이라고. 그죠? 기억하나요? 기억하죠? 예. 네. 브랜드를 가지고 상호 지속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게 뭐? 관계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얘는 SP 전략하고 뭐가 있어요? 4P 믹스 전략이 있죠. 4P 믹스에는 뭐뭐 있어요? 어? 네.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그랬어요. 판매 촉진 전략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경품 제공. 얘도 네 개고 얘도 네 개예요. 그죠? 이 중에 중개업자 활용하는 건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되죠. 기억하나요? 응. SP 전략에서 S는 뭐예요?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예요. T는 타겟팅, 뭐를 선정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을.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죠. 뭐 차별화.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가 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바로 보고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81번 있죠. 옳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오죽했으면은 이걸 답으로 넣겠어요. 그죠? 에? 이거 네 가지가 각인될 때까지가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이 네 가지를. 처음에는 대답을 못 했다가
그 다음에는 광고 홍보는 대답만 계속하고 있다가 뒤에 거 두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번을 돌다가 이제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에 보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뭐겠어요? 고객 점유죠. 2번은 무슨 전략? 시장이죠. 공급자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죠? 예, 3번에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어? 3번을 틀리게 만들 거 그랬나 보죠. 응? 올바른 거 했을 때 3번이 4P 믹스 전략 아니에요. 응? 4P.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면 틀리죠. 거기 보면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촉을 조합하는 거를 말한다고 해놨죠.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4P 믹스 전략이라고요. 뭐 응은 지금 여기 지금 했잖아요. 여기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4P 믹스 전략이라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의 지화 등은 마케팅 믹스 중에서 무슨 전략에? 5번은? 어? 5번은 뭐? 아, 제품 전략일 거 아니에요.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요즘은요, 그 지상 주차장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또는 아, 필로티 구조 있죠? 예, 필로티 구조로 해서 정문에서 바로 약간 밑으로 해가지고 이 주차장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도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지상을 갖다가 뭐로 꾸며주는 거예요? 숲이 있잖아요. 포레스트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숲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숲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숲에 둘러싸여 있는, 그죠? 숲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주거 형태가 나온다고요. 안에 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썼다고 얘기했죠. 예,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와서 그 안에 있는 뭐 벤치라든가 이런 조각 그런 거 다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30억, 40억 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계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지? 5? 조금 더 있어야 되네. 요즘 30대 그 젊은 애들이 그걸 산다는 거잖아요. 30억, 40억짜리를. 자기 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몇몇이 그거 아마 티를 내게 아마 거래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마 세무조사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현금이 없는데 강남 저기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그 30억짜리를 그게 고가의 부동산은 거래할 때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네, 내야 되는데 자기 돈은 제로. 차입금으로 나머지를 메꿨는데 30억짜리면 은행에서 대출도 제한이 된다고요. 고가주택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산다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82번에 보시면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아, 81번은 답이 몇 번인지 아시죠? 몇 번이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82번에 옳지 않은 거는 뭐겠어요? 아니, 예. 아니, 3번이나 많아.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 그지? 어, 잘못 봤다고? 아,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걸로 잘못 생각했다고? 너도 이 형광펜 두 개 갖고 들어가. 어? 어, 그래서 꼭 이렇게 쳐놓고 해. 그지? 여기를 못 찾으면은요, 여기가 정리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에? 그 용어 정리를 한 번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가끔 점심 드실 때 있죠? 에? 점심 먹는데 A 분식집을 가면은요, 여기는 라면 먹으면 단무지만 줘요. 근데 B 분식집을 가면은 같은 라면을 시키게 되면 계란도 안에다 하나 넣어주고요. 단무지뿐만 아니라 단무지까지 이렇게 줘요. 근데 C 분식을 가게 되면 라면에다가
계란도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김치도 주고요. 단무지도 주고요. 그리고 밥도 줘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라면 하나 먹으러 갈 때 ABC 중에서 무슨 분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얘가 서비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라고요. 에? 그러니까 같은 분양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창이 있잖아요. 베이가 3베이도 있고 4베이도 있잖아요. 그 차이만 보더라도 분양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전략? 차별화 전략이라고요. 무슨 전략? 차별화. 그래서 5번을 보면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고요.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이 있죠. 이걸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 아니라. 표적 시장은요.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다? 5번인 거예요. 5번. 그리고 우리가 4번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마케팅의 대상은 물적인 부동산도 되고요. 중개 서비스도 되고요.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2번에는 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3번에 보면 입지 개수 계산하는 것 있죠? 아, 입지 개수의 계산은요.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에, 그죠? 예, 전국의 A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죠? 예, 전국에 가령 예를 들어서 H 지역의 고용자 수분에 H 지역 A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력만 있으면. 거기 보면은 자, 강북과 강남에 두 개의 지역이 있고요.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하는데 강북 지역 A 산업의 입지 개수를 물어봤죠. 근데 먼저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이에요? 응? 400명이잖아요. 근데 A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요. 250이죠. 그러면 400분의 250이니까 얘 계산하면 0.625 나와요. 그죠? 근데 A지역을 가게 되면 전체 고용인구가 200명이죠. 근데 A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예요? 150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75 나온다고요. 나누면은 1.2 나와요. 그래서 답이 1번에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것 있죠. 예, 그 요령만 깨우치면은 이거는 계산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매년 나오진 않아요.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나와요. 주기로. 자, 84번에 대한 게 감평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감정평가의 정의 있죠? 정의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뭐 해서요?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의 용어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글로 정의가 옮겨갔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 여기 토지 등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감정평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이라고 했을 때 그 토지 등에 대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84번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죠. 네. 감정평가사는 어업권 평가해야 안 해요? 해요. 유가증권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자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부동산 알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등 토지 외에 여기 있는 광업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나 임목이나 어업권이나 이건 다 들어간다고요. 그죠? 3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가증권도 포함이 돼요. 동산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하나 툭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알면이야 간단한 건데 모르면 아니 감정평가의 대상이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골라줄 수 있는 건 그건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물건별 감정평가 배우셨잖아요. 건물은 뭐로 하고 원가법으로 하고 과수원은 뭐로 하고 얘네들 다 평가의 대상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감정 요 변명상에서 토징에 대한 거는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요. 거기에 해당한 애들만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85번에 보면 그러면 이제 84번은 답이 3번이고요. 85번에 보시면 감정평가하는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렇죠? 네. 자, 옳지 않은 건 뭐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의 답은 4번인 거예요. 김초가 늦게 봤어? 이게 이 학원에서는 공부를 잘하잖아. 그러면 대우를 받아. 그렇잖아? 만약에 김초가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같은 데를 가지. 그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 그 장소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는 데 가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는 대우를 받는 거야. 그렇잖아?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야. 그렇잖아? 그동안에 많은 구박과 뭐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지? 어? 아니, 그니까 말은 참 진짜 잘하는 거야. 그거 보면. 어? 어? 참. 자, 우리가 이 시장 가치라는 것은요. 무슨 시장이 들어가요? 통상적인 시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에 매도자와 매수자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서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 가치의 개념 정도는 요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앞전에는 틀리게 줬던 게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을 바꿔준 거예요. 한정된 시장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번에는 답이 4번. 자, 그러면 자, 우리 김총아 여세를 몰아서 86번은 답이 뭐야? 설마 뭐 아직 안 풀었다든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잖아? 뭔가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85번은 답이 몇 번? 나머지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몇 번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응?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어? 자, 짝수를 버리고 얘기해봐. 짝수를 버리고. 짝수를 버리고. 1번을 빼봐. 어. 그러면. 어? 짝수를 버리고 1번을 빼면. 남는 게 뭐 남아? 어, 3번이나 5번 남잖아. 어. 뭐를 선택할 거야? 어? 오, 그래.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아, 그래요. 이야. 5번이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5번이. 어? 자, 제목이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및 현재보다는 미래.
예,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죠? 4번에 보면 적합의 원칙이 있죠.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입지했을 때 적정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변동의 원칙이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무슨 시점을,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변동의 원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해놨죠. 그게 무슨 논리냐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우리 옆집 가격 이상은 거래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86번에는 답이 몇 번? 이런 가격 원칙이 1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원칙이 뭐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 있죠. 네, 걔네들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87번이 나와 있어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나와 있죠. 예. 여기를 맞추면은 잠깐 쉬게 해줄 거예요. 그죠? 여기를 틀리면 끝까지 가야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예. 자. 뭐 강민경으로 불러야 돼? 아니면 김총각이라고 불러야 돼? 누구로 불러야지 대답할 거야? 아, 3번.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갑자기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네. 점점 레벨업이 되고 있네. 자. 답이 3번이에요. 동일수급권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동네에 전부 다 집만,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동에 있다고 다 인근 지역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나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선행에서 행하는 건 맞죠? 그 지역 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요,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아,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라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고 하는 거죠.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개별 분석을 할 때는 무슨 원칙을?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어요. 이제 5번 쉬었다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